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 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시다.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부친의 영향으로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자라셨다. 12세 때 수련 3일 만에 홀연히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24세 되시던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증산 상제님의 무국 태도를 천하에 선포하셨다. 25세 되시던 해, 동서 고금의 모든 진리 결론을 그림 한 장에 담아주셨으니, 바로 우주 일년 도표이다. 그리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 유일하게 사는 법방인 의통을 전수해 주시어 인류에게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 주셨다.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우주를 한 집안의 평화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 도업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수 91세를 일기로 신시계천 5909년 서기 2012년 음력 2월 3일 등천 하셨다. 산도 면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새로운 종교, 새로운 이념, 참 굉장히 듣기에 생소하고 그럴 테지만은 우주 원리를 알고서 보면은 요 시점에는 반드시, 그러한 새로운 진리가 나온다라 나온다는 것이 이 대우주 천체군이 형성될 때부터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 천지가 동그러가는 그 이법 그것은 누가 맺는 것도 아니고 자연은 그 천지의 이체에의해서 춘하추동사시 알기 쉽게 1년으로 볼 때, 봄간담에 여름 오고, 여름간담에 가을, 겨울이 오고, 또 새봄이 오면은 새싹이 나오고, 작년도, 금년도, 십년 전도, 철년 전도, 철년 후도 똑같은 이 법에 의해서, 그런 자연섭리에 의해 가지고서 추화추동 사시가 주의부시에서 여전하게 둥그러 간다. 천지이법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 일년은 초목농사를 짓는 때고 우주연이라 하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짓는 기요. 1년에 초목 농사를 짓는 거나 우주연에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나 똑같은 일체요 우주연으로 사람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요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하추교차기에 사람 시종자를 죽인다는거 1년에 초목농사를 이어가지고서 성숙을 시켜서 그 열매를 딴다는 거 추수를 한다는 것도 똑같아. 그런데 천지일월이라 하는 것은 다만 주의 부시에서 이법에 의해서 둥그러 갈 뿐이지 그 주역은 사람이야. 천지에서 1년 농사를 일것 같으면 은 씨뿌리고 매각고고 천지에서 열매를 맺어주면은 결실을 시켜주면은 그 추수하는 것은 사람이 해요. 사람이 천지의 대행자노릇을 한다 이 말이야. 그것과 같이 천지에서 우주에서 사람 농사를 짓는 것도 가을에 가서 인간 시종자를 거두는 거 역시 인간이 주체가 돼 가지고서 사람이 하는 게 귀신 녹가비가 하는 게 아니야. 천지에서 수족이 달려 가지고 말도 하고 무슨 신장 귀주를 내려 보내서 하는 게아니요 사람이 주체가 돼요 사람이 천지일월이라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아니여. 어. 아무것도 없고, 담은 무형 배지지 않는 이체만 있을 뿐이여. 어. 봄되고 여름되고 가을되고 겨울되고 무형하니 아무것도 없잖아. 어. 그런 이법에 의해서 그냥 둥그러 갈 뿐이여. 그렇다면 이 대우주천치권이 형성될 때부터, 그렇게 추나추동사시, 생장염장 그런 이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 그렇게. 억말년가도 조금도 틀리지 않요 금년이 가면은 명년이 오고, 명년 가면은 내 명년이 또 금년과 똑같고, 십년년도 그렇고, 천년년도 그렇고, 앞으로 천년, 호도 똑같다, 이 말이야. 그렇게 정해져 있어. 우주연도 새삼스럽게 이번에만 우주연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은 129,600도. 그건 뭐, 몇밤 자고 나면 1년이 그냥 다 가버려. 하니까 30살 산 사람이, 10살부터 철을 알았다고 볼 때, 1년 춘하추동 4시 둥그러 가는 것을 스무 번을 보았어. 스무 번, 20번. 스무 번을 보니까 스무 번이 똑같더라. 작년도 금년 가지고 금년도 작년처럼 둥그러 갈 것이다. 10년 전도 역시 작년하고 똑같더라. 그것과 같이 우주연도, 지나간 우주연이 여러 번 있었어. 그건 12만 9천 0백 년이니까 사람 수명이라는 것은 불과 40년 50년 60년 100년 뺏기 못 사는 거니까 그 오랜 세월 12만 9천 0백년 그거 알 수가 없어서 다음은 모를 뿐이고 또 우주원리라 하는 것은 돈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은 돈 물은 뒤에 급급해서 돈안 생기는 것을 연구를 하더라니요. 이번 우주연회는 역사가 태호복 귀시를 비롯해가지고 도전범원 있잖아. 성 중에 바람풍자 풍씨가 처음 먼저 나왔었다. 했으나 풍씨가 혈통을 연하질 못했어.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대대선손 이렇게 혈통을 연했으면 풍씨가 성씨로서 처음 비로텀이 되는데 풍씨가 중간에 끊어져 버렸단 말이야 태호복구씨의 그 후손들이. 그러고서 그 다음에 나온 성이 신롱 씨에 말이여 강 씨가 어? 비롯하게 됐다. 어? 그래서 풍 씨는 혈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풍신 좋다, 풍골 좋다, 풍차 좋다 이렇게 인치로서 말이여 어? 그렇게 그풍 씨를 그냥 소멸시켜서 내던 일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라도 해서 전하고 강씨 강씨가 전비로 됐기 때문에 원시반문화는 그런 시대가 돼서 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인간 추스르러 오시는데 내가 그래서 강씨 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게 됐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상제님이 강씨 성을 가지고 강씨 품안에 안겨가지고서 강씨의 육신을 빌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야. 그냥반이 바로 참 하나님이 인간 모습으로 그래서 강정산 그 별호가 정산이요. 별명이. 뭐 바쁜 시간이지만 은그 호라 하는 것은 뭐냐 할것 같으면 호. 호는 묶어서 별명이야. 인간 세상에는 사람들이 참 별나가지고서 왜 그렇게 별명을 잘 만들어서 불러? 옛 날도 어, 저 사람은 저 무너대가리다. 무슨 늑대 같은 놈이다. 아이 그래서 본인은 그게 싫지만은 아니 상대방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말이야. 어? 좋게도. 불러주지만은, 병신도 만들어. 어, 저, 아, 아, 그, 문어 대가리. 아, 그, 쪽제비. 참말로 본인은 말이야 그, 보루이 아닌 그런 별명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서 붙여주어. 그러니까, 네, 그걸, 참 싫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별명을 만들어. 하나 예를 들면 방촌 선생, 황의 황방촌 말이야 옛날 자연 문학이라고 할것 같으면 그 지리적인 조건이 말이야한열 호고 스물 호고 오십 호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말이야 농사 터전도 앞들이 생기고 해서 거기서 옹기종기 모아가지고서 한 동네를 형성할 만큼 이렇게 기계적인 조건이 구성돼 있어.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불락 그걸 자연 불락이라고 그래. 어. 좁은 골탱이집 시호 백기 무치기 말이야 좁아터지게 이렇게 생겼으면 자연 불락이 형성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자연 불락이 형성된 데는 사람이 잡아먹기 위해서도 도둑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래 개를 먹여. 그런데. 어. 그런 불악에또 지나가면서 보면은 누렁 쌉쌀개가 말이야 콩콩 하고 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쌉쌀개 방자 마을촌자, 쌉쌀개가 콩콩 짖는 그런 마을, 그 얼마나 말이야? 어? 그 동네 방촌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서민들이 생활하는. 그참 형태를 그 속에서 다 담은 겨 그래서 황의 황방촌은 그 별명 호가 자기가 말이야 나는 방촌이라고 불러다고. 그 방촌이라는 호가 그렇게 좋은 호여. 그 수십만 호가 있으면은 황의 황방촌의 호는 그렇게 그게 참 누가 봐도 그렇게 좋은 호여. 그게 별명이여. 그렇게 별명. 어? 그것을 상인님은상인님이이 세상에 탄생하신 바로 그 티산이 시루산이요, 시루산. 이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예비신도들, 어느 시점에 가서 상인님 고향, 또 천지공사보신데도 답사할 기회가 있을 게거든. 이제 가서 보면은, 아, 우리 상인님은 바로 그 배경이 말이야. 시루산을 배경으로 해서 상경님이 웃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디산이 시루산이 돼서, 시루산을 한 문자로 번역을 하면은 시루중 자고 밀산 자고 증산이라고 쓰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성은 강씨의 혈통이니까 그건 요지부동 아니여 바꿀 수 없잖아 어? 아버지가 강씨니까 강씨 유전인자를 전해받아가지고서 몸뚱이가 생겨나섰고 바로 나신 그땅 뒷산은 시로산이고 그래서 강중산 별명은 아들 손자 조카들이 아버지, 큰아버지 이렇게 모두 다부르고 아, 싶은데 이름은 못부르잖아 그걸 순기루자 휘자라고 그러거든. 그럼 뭘로 불려야 되나? 아, 세상 사람들이 문어대가리라고 쓰곤 말이야. 작은아버지 아그 문어대가리 그게 있을 수 없잖아. 이렇게 처음 그, 그 가정에서. 그 별명, 그걸 별호라고도 하고, 아호라고도 하고, 당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 별명이 정산이 이르기 때문에, 그건 제자도, 아들도, 손자도 정산어른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그건, 그래서 상제님의 높을 존재를 붙여서 그 존호가 정산이시여, 그런데, 이유 역사가 이번 우주 연과 같이 닮아져 으면딴 분이 올 수도 있지. 성이 닮아질 테니까, 이번에는 이번 역사는 해마도 다르잖아. 1년도. 그래서 이번 참 하나님은 강시의 성을 가지고 섰고, 또, 그 존호는 증산이시다. 그래서 증산사항제님, 강증산사항제님, 그참하나님 묶어서 얘기하면, 그참하나님의 우리가, 아, 칭호를, 그죠? 증산사항제님이시다. 증산참하나님이시다 정산 하나님은 두 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 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도다. 어. 정산상계 님이 도다. 또 도라 하는 것은 뭐냐 할것 같으면, 도라고 하는 것은 리를 풀이하면 자유주의, 자유주의,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 이체,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 기,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만 되어지고 천지 이치가 그렇지 않아. 응.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응. 그 천지의 이치를 어떻게 하겠나. 응. 지금 내 도자를 풀이하는 게정산 도라고 했으니 까 선어천지하야 천지버음도 먼저 해서, 차여지보느니라 본래, 그 이체가 원격의뿌리여 도. 도 자는, 사람이 밟고 대기는 것도 도고, 사람이 그렇게 가는 길, 그렇게 대진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선어천지에서 천지받음도 먼저 해서, 모든 이치라 하는 것은 도로를 바탕으로 해서 천지도 생겨났고, 그러니까 원, 그 아주 틀, 꼬갱이 말이야, 바탕, 열매기. 그래서, 정산도, 지리의 알킹이, 진리의 틀 그래서 정산도 상인님의 진리는 열매여 열매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사회 각색 부분을 하나로 뭉쳐진 상인님 진리의 하나인 진리권 속에서 나오는 열매기 진리 알킹이 진리 가을에는 알킹이 질리가 나오잖아. 그래야 그게 후천오만년을 거쳐가지고서. 그러니까, 증산도는 필연적으로 이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천지가 둥그러가는 그 법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여물고, 그렇게 이게 아주 청해져 있어.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져 있다, 이말이야이 천지가 생길 때부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알고서 여기를 들을 수가 있나. 그걸 알면은, 천지하고 똑같은, 아, 성자가 되야 되는데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금세 그냥 아, 그냥 성자가 되는 수가 있나. 아, 아, 아. 애들 어른이어도 애들하고 똑같아. 안 좋아? 좋아? 하고서 말이야. 그렇게 밀고닥치고 말이야. 이 생존경쟁에 입각해가지고서 지금 나라와 나라끼리 말이야. 이 지구상에는 경제전쟁 시대야. 땅가 아무것도 없어. 경제전쟁 시대. 그러면서도 창조의 경쟁 시대예요 오늘 아침에 이 증산도 우리 종정이 여기 이, 이 컴퓨터 어, 이걸 가지고 와서 어, 내 방에 있는 게그산지가 얼마 안 됐거든.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적은 거, 여기 놓은 거 많은 걸 가지고 와서 말이야. 이건 화면이 굉장히 밝습니다. 요새 새로 최신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몇달 지나봐라 <laughs> 그런데 내 방에 있는 것하고 새로 산나먹어 보니까 참말로 화면이 밝아 그렇게 그런 창조의 영쟁시대요 지금 아니게 그러니까 문화라 하는 것은 자꾸 말이야 60억 인류가 전부, 응? 세상 사람이 한것 보다 타이모방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뭘더 가미해서 더 좋게.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 말이야. 뭘 유인구에서 보면. 아니, 먼저 만드는 놈이 있어. 먼저. 먼저. 조금 해먹고서 말어. 더, 더 훌륭한 놈이 또 있으니까. 이 생존 경쟁이라는 것은 그런기요. 우리 이 청산도라 하는 것은 무슨 강증산 상인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 하신 것도 아니고, 인류 역사가 과거 역사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틀을 이렇게 말이요. 상인님이. 이게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물살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다는 대로 새키들이 열린다. 지나간 역사 과정이 틀을 그렇게 짜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신이 말이여 이렇게 원망을 원한을 가지고 있다. 아니 지나간 역사과정이 밤, 대추, 꽃간 말이야 배모도 왔다 갔는데 말이야 다그 주장이 다르고 말이야 환경이 달랐었고 말이야 그원옥매힌 것이 다 틀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말이야 천주공사 틀을 짜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역사과정에 의해서 그 신명들이 한풀이를 시기위에서 말이야 그렇게 틀 짜는 수밖에 없어 예컨대 어떤 재단사에게 말이여, 옷감을, 천을 줘가지고서, 요기에 맞는 재단을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 누구 보고서, 이 시상 천지공사를 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보신 것처럼, 그렇게 밖기는 보는 수가 없어. 틀이 그렇게 됐어. 천지공사를 보신 그 재료가, 그게, 예, 역사과정이요. 어. 상예님이 천리와 주의한 사의 합리적인 최선한 방법으로서 말이요. 파리 죽은 무신도 원망이 붙지 않게 말이요. 어. 지공무사하게. 예. 또 상예님이 그 천지공사에서 그 틀을 짜놓은 것이 그게 인간 세상에 지금 표출되는 게 말이요. 그게 역사요, 바로. 상례님의그 신명공사가 저기 저 사진기라고 올것 같으면 말이요. 어? 저렇게 사진기라고 올것 같으면은, 인간 역사에 표출되는 것은 현상을 한 거. 원판에다가 현상을 하면은, 머리털만큼도 틀림없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상제님 천지공사 보신 그 내용이념이라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둥그러간다 하는 말이죠. 그 틀이여.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를 알려야 할것 같으면 참 하나님 충산상제님이 이 세상에 와서 가지고서 선천역사 원신과 역신을 바탕으로 해서 신명세계를 건설해가지고 말이야 그 신명정보에서 앞지상으로 들어갈 그 틀을 짜 놓았었다 다시 얘기해서 조화정보겠지 신명세계 그래서 그 조화정보에서 그렇게 신명해원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틀을 짠 것이 인간세상에 그렇게 표출된다 이 태전 와서 무슨 공사를 벗었느냐 하면 은 만국활기의 남조선이요 청풍명을 금사하라 태전이 땅. 이땅 지명이 몰래태전이야 공반. 어. 일만 나라의 살게군은 오직 남쪽조선이다. 어. 남조선 북조선이 어디에 있나 백년전에. 네. 남조선 북조선이 생기지 않았어. 그러면, 그런 것을 실감나게 알려야 할것 같으면, 상객이 공사 보신 뒤, 거기를 탑사할 게 아니라, 저3팔선 그런 데를 가서, 상객님이 그렇게 전쟁 공사를 붙였는데 말이요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판. 지금은 매듭단계 아니요 상실음판, 상실험은 상투짜면 상실험 아니야. 남쪽 상투쟁이 북쪽 상투쟁이 상인님 공사 보실 때는 어르은 상투를 짰어. 그때 실정으로 그래서 남쪽 상투쟁이 북쪽 상투쟁이가 말이야 어? 육류 동란에 붙었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그 시간을 채널라고국제문제이있 응. 5선 위기를 여기다가 덧돌이로 붙여놨단 말이야. 다수 신상이 받던 두 신사는 판을 내하고두 신사는 혼수를 하고 한 신사는 주인이라. 주인은 어느 편을 편들 수가 없고 말이야. 혼수를 할 수가 없고. 그저 손님들 대접하는 공개지절문 맡았다. 판과 바들이 맞출 것 같으면 판과 바들은 주인에게 돌리고서 말이여. 손님들은 다 물러간다. 강대국들이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이네 신선들이 말이여. 혼수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혼수로라고 말이여. 밀고닥치고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왜 대리전쟁을 왜 해주나 뭐 하려고 어. 그게 상련님 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 어. 세계 열강은 상련님 공사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쟁을 하고 신명들의 해원을 하고 하는데 들러리 묶어서 들러리를 서주는 겨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말이야? 자기 나라 사람들 말이야 응? 와서 피 흘리고 응? 자기네 목숨 바치고 삼팔서를 응? 가서 한번 보아봐 응? 저 철원갈 것 같으면 백마고지라고 있어 응? 거기서 얼마나 밀고 닥치고 그 못했둥이 그 아주 최강 응? 그 부대들이 말이야 거기서 손들고 말이야. 손 들고 말았어. 그게 사항예님의 공사에서 100년 전에 결정된 그게 공사 내용이야. 아, 위대한 지고 우리 사항예님의 그 공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세상은 사항예님이 그렇게 공사에서 틀을 짜놓은 그대로 머리털만큼도 틀리지 않고 꼭 그렇게만 둥그러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음.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문제를 알려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틀을 짜놓은 것을 알이야. 세상 둥그러가는 것을 알지. 아무런 방법이 없어. 자기 개인 생각이라는 것은 소용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는 상현님 말씀과 같이 '인연 있는 사람', '인연 있는 사람'이라고 할것 같으면, 전생과 우리가 사는 이 현생과 미래, 그런 사람은 또 누구냐 할것 같으면은 상리님 말씀이 나를 믿는 것은 조상의 음덕으로서 나를 믿게 된다. 조상의 음덕, 조상의 음덕이라고 할것 같으면 자기 조상이 국가와 민족으로서,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남에게 좋게 세상을 살다간 사람. 그게 조상의 음덕을 자손에게 끼친 사람들이야. 그런 그 음덕가의 자손은 나를 만나서 후천세상까지를 넘어갈 수가 있다. 적덕가의 자손 저악가의 자손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적덕가의 자손이 증산도 이 들었던 나가랴 같으면, 너는 여기를 떠나면 죽느니라 하고 뒤통수를 쳐서 집어넣고, 저가가에자성이 들어오면, 너는 여기 못 있을 뿐이라 하고 앞니 마를 쳐서 내쫓는다. 사람은 여기 앉는 사람들도 조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을게, 조상. 어. 사람은 누구도, 5천 년, 6천 년 전, 자기 시조 할아버지, 유전자를 기계성성해서 받아가지고 자기 몸뚱이가 있어. 어. 처음 할아버지의 유전자. 씨는 못 바꾸잖아. 처음 할아버지 유전자가 곧그 다음 할아버지에게 전해졌고 또그 할아버지가 곧그 다음 할아버지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내 몸뚱이는 처음 할아버지 유전자가 전해져서 내 몸뚱이가 여기 있다. 제 몸뚱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렇건만 그래 사람들은 조상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려. 글라는 신문지상에도 무슨 소리가 떠도냐 하면은 늙은이들 시명 중에 하나는 자손들한테 폭행을 당한다. 그러면 신문쟁이들이 그냥 쓰는 소리 아니야. 사실이 그래요. 이 세상은 돈다 뺏으면은 부모를 발길로 차서 내쫓아버리는 세상이야. 그 배은망덕이야. 여자들은 쇼에 있다면 시집 안 가고 말이야. 거취적대거든. 길 옆에 묘가 있으면은 혹시 성묘를 가는데차 대놓고서 말이야 한참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안가 버려. 조상을 잃어버려. 그집 뿌리여 그게 집 뿌리 저 생겨난 뿌리. 그래서. 곡식도 말이야. 하나 쉽기 얘기해서 어, 곡식이 여물나면 뿌리 진액 뿌리 응? 대궁 진액 줄거리 마디 진액 이파리 진액 그 진액을 전부 걷어모아가지고서 70% 80% 50% 집 먼지 해놓고 만한 놈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조상에서부터, 5천 년, 6천 년 전, 처음 할아버지서부터 말이야 50대, 100대 내려오면서, 그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 조상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느냐. 얼마만큼 못된 일을 했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음해하고 뒤등치고 말이야 가진 못된 짓도 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말이야 어? 남이 여자 말이야 강탈하고 말이야 가정 파괴시키고 그건 저가 가지 물론 그걸 어떻게 아느냐 같은 세상을 산 한 시대를 같이 산 사람들 그 신명들이 같이 있어. 그 신명들도. 자기 조상 신명만 있는 게 아니야. 같은 시대에 산그 신명들이 같이 있어. 다 그게 증의를 써. 어. 저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 상인님 도전 보면은 말이야. 누가 밤에 돼하지한 말을 잃어버렸다고 와서 상인님이 말씀하니까 그건 그 사람이 전생에 말이야. 그 사람에게 그소해를 그렇게 붙여서 지가 제껏 찾아오는 거다. 사람은 바르게 살고 좋게 살아서 나는 타서 소해가 난다 하더라도 그사람이 이득을 남겨놓고 죽어야. 이득을 주어야. 내가 못 찾아먹으면 그 자손이라도 그걸 찾아먹는 거야. 남에게 못된 일하고 눈속이고 말이야. 목적을 날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게 근래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못돼 먹었어. 더. 아니 좋은 사람도 더 많지.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인간 틀 바탕이 안돼 먹었으면 지식이 많으면 지식 마, 많은 것만큼 못돼 먹었어. 지능이 발달돼 가지고서 남뒤뚱쳐내 어. 이득을 위해서 그런 천고의 제약 어. 그 사람은 뺏기고 당하고서 그 얼마나 억울하겠나 어. 애들 때려봐 나도 그랬어 공연시 의뢴들이 말이야 이익 없이 때려주면 나 그걸 낳고자 아. 그런데 그뭐 크고서 본기까다 잃어버려 버렸고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여기 앉은 사람들도 아마 그런 어압들들을 당해봤을 터야. 어, 억울하기면나 그걸 난 보자 <laughs> 그렇게 못되기 말이야 <laughs> 이번에는 어, 그 자기 조상들이 수쓸 예, 자손 하나 아, 이번에 인종 씨앗을 죽이는 데못살려놓으면그 조상 신명들도 다 연기와 같이. 없어져 버리고 말어. 알시 쉽게 이야기하면 500년이나 천년묵은 고목나무가 오래있으니까다사그서 없어지잖아. 쥐 잔져 버려. 내가 작년에 내 고향에 한번 갔었어. 나는 충청도 300년 토백인데, 자네 서산이내 고향이야. 근데, 거기도 도장도 있고 해서, 어, 그, 그 전에, 예, 그큰 고목나무 말이야. 그때도 속은 다 거반 아, 썩었었어. 했는데 그 가서 보니까, 지나는 길 옆에 보니까 다 썩어 주전해서 아주 없어져 버렸어. 했는데, 옆에서 말이야. 조금은 순행이 많은 게 하나 나왔어. 그걸 잘 길리면은, 그게 그 고목나무에, 예, 그 화신이요. 그 고목나무 아니겠어. 그 뿔이 거기에서 생겨나신 게. 만일 그걸 말이야 지어 뜯어버리면은 그 고목나무는 영원히 없어지고 마는 겨요 그러니까 그 고목나무의 그 숨구멍이거든. 그 호흡하는. 그 생명선 아니야.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손 하나라도 안팟 곱추에 눈이 멀고 다리가 부러진 병신이라도 그저 결혼해가지고서 새끼만 칠수 있으면 말이야, 새끼만 날수 있으면 그런 자손 하나라도 있으면 말이야, 그게 그 조상들이 다살수 있는 말이야, 그게 생명구멍이야, 그게. 자손이 없으면은 조상들도 같이 공멸해버려. 그러기 때문에 상년님께서도 각승의 선영신들이 각승이라면 김지지 박지치지 말이야. 그 수많은 혈통들의 조상들이 천상 공정에서 60년씩 공을 들였어도 자기 자손 하나라도 살리려고 말이야. 공을 들였어도 자기 자손, 그살길 하나를 터들 못했다. 그런 신명들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야. 이번 개벽절에 그저 내 자손 하나만이라도 좀 살려주시오. 증산도는 이 선천에서 후천을 건너갈 수 있는 생명의 가요여. 이 지구상에 사는 60억 인류는 증산도라는 생명의 다리를 타고 사면 후천 세상을 갈 수가 있어. 우천 세상, 선천 세상은 상극이 사배해 가지고서 서로 우승 열패, 야구 강식, 강헌 자는 약한 놈을 잡아먹고, 세력 없는 놈은 세력 있는 놈한테 맥히고, 그런 역사, 땅 빼기 전쟁, 그런 세상을 살았지만은 앞으로 증산도, 생명의 다리를 타고서 후천 세상을 가면은 그 세상은 상생의 세상이요. 상생의 세상. 시상. 그 세상은 어떻게 되는 세상이냐면은 조화선경, 현실선경, 지상선경, 서로 도움이어서 사는, 또 정치제도도 사회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할것 같으면, 군사부 진리요, 상예님 진리는. 알케인을 한번매저놓으면그만하냐 지금은 연태까지 발전했다는 게 정치체제도, 민주주의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통제경제보든, 시장경제니까 조금 날라난지는 모르지만, 이 시장경제도 통제경제, 나날라나 모르지만, 이것도 그렇게 단점이 이렇게 많아요 상인인 군사부진리라는 하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열매기진리가 돼서 틀이 정해져 가지고서 있어. 상제님 진리로서 도성덕립이 되서 말이오. 상제님 세상이 되니까 뭐요? 어? 상제님은 바꿀 수 없는 군안이오. 어? 통치자 하나님. 응? 못 바꾸잖아. 어? 개벽을 하는 세상에 상대님이 계벽시키나, 천기에서 개벽을 해요. 응? 가을철 되면은, 봄, 여름에, 이렇게 만지 편야에서, 발 하나 들이밀 때 없이 말이요 그냥, 초목이 말이요 저렇게 무성하던 거. 가을 되면은, 풀안 포기 안 남기고서 다 죽여버려. 그 초목의 우리 에사볼때 얼마나 야숙하겠는가. 초목이. 가을아 오지 마라. 눈 오지 마라라. 춥지 마라라. 그 초목 요구대로 말이야. 가을이 오지 말아야 되겠네. 그안 되지. 자연이치라는 게. 인간개벽을 해요. 이번에. 그것과 같이. 그런 개벽철이야. 이 개벽철을 살리는 진리가 상제님 의통으로서 만이 경천 의지 하늘을 쓰고 도리기를 하는 사람도 상인님 품만의 행위야 이번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특권 천지에 대해서 그러도 하늘 땅 같은 그런 큰 다그로도 말이야. 춘생추살 봄에는 물견내고 가을철에는 죽여 버리는 말이야. 춘생추살 봄에는 물건을 내는 경사머하고 가을에는 죽이는 경사이에요 천지가 그렇잖아. 가을에는 죽이는 경사이에요 그런 은우이, 응? 봄에 물건을 내는 그런 은혜스러움과 가을에는 다 죽이는 그런 우염, 응? 그런 은으로서 천지도 응?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 이렇게 천지에서 죽기는 때에 상인님 이념으로서 말이야, 개벽 그런 때에 살아나니 말이요 부모 아니요, 부모. 응? 또 상인님 진리를 믿으니, 스승 아니요. 상인님 군사부 진리를 무엇으로서 배반을 하고, 응? 그게 어떻게 바꿔지겠나. 그러니까 후천오만년. 이 지구상에서 살수 있는 시간대가 5만 년이 남았어, 5만 년. 어? 어. 앞으로 다가오는 5만 년 세상은 상례님 군사부 질리로서 5만 년 세상을 통치해요. 절대로 바꿔지더라니. 대신에 또상생해 질리요. 서로 돕고 살고. 그 세상은 도통이나 봄 여름 세상 지나간 세상은 주체가 사람이요 주체가 가을 겨울 세상의 주체는 신명이야 신명이 주체가 돼요 신명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은 신명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신인이합이라는 말이야. 신명과 사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사람은 백성들도 자기가 백성으로 탈만한 그런 도통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상인님이 지나간 세상에는 도통이나들 안했기 때문에 남한테 음해도 당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도통이 나기 때문에 남을 음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해를 당한다. 그래서 나쁜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어. 못된 생각을 하면은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말이야. 생각조차도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응? 어? 불악 있는 문장하고 불점이 지기로 해서 점치지 않아도 옳고 좋고 그런 것을 알고, 응? 배우지 않고도 문장이 되는, 응? 그런, 그런 좋은 세상이야, 앞으로는, 응? 아, 사기님 말씀이 말이야. 빼다지를 열어보면 말이야. 옷이 하나씩 차있고, 하나씩 응? 가득하단 말이야. 응? 앞으로 좋은, 응? 별 그런 거다 있을 수 있잖아. 이. 과학 문명이 대진해가지고서 말이야. 어? 쌀똑 튀지를 열어보면 말이야. 그냥 곡식이 하나씩 차 있고 말이야. 어? 어? 쌀나무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금년에 추수를 하고 나면은 거기서 명년에는 다시 또오미도도 가지고서 말이야. 하, 또 쌀나무에서 또 쌀이 연단 말이야. 거기서 냅다 피워서 또 추수를 하면은 하또 아, 그냥 거기서 또그 다음에 또 말이야 거기서 새상이나 어, 가지고서 하또 아, 배가 여물어서 말이야 어, 읽는단 말이야 걸음은 안 해요 어, 땅을 전부가 다 전기로 태워서 말이야 다 그게 걸음이야 그냥 어, 어, 어. 여기 예비신도전 보고서 아주 얘기인데 내가 상인님 신앙이 일인생이야 나는 딴 뒤에 말이야. 이렇게 머리를 돌린 일도 없어. 다만, 우리 상인님 사업에 대해서는 오매불망참호사도상인님 꿈만 꿨어. 전혀 영 0.1%도 난딴거 흘러간 사람이 아니야. 왜? 이건 개벽처리. 상인님은 인간 개벽을 하는데 사람 씨종자를 추리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그걸 알아. 이 세상은 참, 아, 완전히 말씨가 돼서, 아치 부모를 내쫓는 세상인데, 뭐, 그 얘기에서 뭐라나, 뭐. 상인인 일은 너무너무 호호탕탕해서, 평생을 두고 얘기도 다할 수도 없어. 상인님일리는 트리그 바탕이 뿌리를 뿌리 뻗고 정의를 규명하는 일이야. 여기는 천지의 신명들이 말이야. 먹줄을 잡고 있어. 먹줄먹줄 먹줄 알지? 이렇게. 여기는 가짜 소용없어. 그리고 가을철이 열매기어무는 법이. 알킹이가 어? 다음은 50% 이상 한 60%라도 말해여물이야지그 빈집 져서 뭐하나. 이 껍데기를 태세라 그래요. 태세. 빈쭉징이 콩태자하고 해세짜하고집먼지그 많은 거. 이 세상은 생사양로 죽는 일과 사는 일두 길밖에 없어. 갈래가 두갈래요 한 갈래는 사는 갈래고 한 갈래는 죽는 갈래고 그러니까 생사양로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호생호사는 인지상정이니까 죽는 것을 싫어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뭐 육십억 인류가 다 똑같겠지 사는 길을 선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건 알켄이 열매를 맺는겨. 내가 삶으로서 5 천년, 6 천년 전 조상을 다 건지고, 내가 삶으로서 조상신도 나를 의존해서 그 조상들도 살 수가 있어. 내가 삶으로서 내 후손 시집가고 장가가서 여기는 무슨 뭐 부처 진리 모냥 말이야. 결혼하면은 말이야 무슨 파괴생이라고는 네가 아니야. 여기는 반드시 시집을 가고 장가가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후천 5만 년 동안에 자기 자손이 말이야 만 명도 되고 5만 명도 되고 10만 명도 될 수가 있어 후천 5만 년 내려가면서 말이야 자기 자손이 창업시조가 될 것만은 그 틀림없는 사실 아니야 창업시조 자손만대를 순고고 자기 자손은 개인적으로 볼때말이 응? 창업시조가 되서 말이여. 그러니까 이런 일을 선택하든지 여기는 거지십소 상인님 진리는 이건 상인 무슨 맨들은 것도 아니야. 상인님이 개벽을 맨드는 것도 아니야. 내가 상인님 성구로 하나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봐. 천지에서 하늘땅 천지에서 심리에한 사람 볼듯말듯득에다 죽이는 때에도 말이오. 심리면 4키로 아니오. 4키로에 응? 한 사람 볼듯말듯득에다 죽이는 때에도 시종자는 이 시야 쓰지 않겠냐. 그렇지 않다 죽으면 안 되잖아. 하늘하고 땅밖에 없으니. 또 다시 얘기해서 천하창생의 생사가 말이여 천하창생 천하창생이라면 지구상에 말이여 60억 인류를 지칭하신 말씀이여 60억 인류 이 지구상의 생존은 60억 인류의 생사 살고 죽는 것은 너희들 손에 매여있다 상인님을 신앙하는 신도들 행동여하에 매여있다 이 말이여 너희들이 자르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다 죽이는 집에 기도 있냐. 이런, 전류, 끊어질 절자, 부르질 규자, 상인님이 이런 전류를 하셨어. 그러면 상인님을 신앙하는 그 신도들 로치사볼때 말이여. 전 인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책무, 신도라는 그런 대의명분 <laughs> 내가 시간 너무 뺏는 것 같고 정신들도 뭐, 자시아 되고 하니까 내가 이걸로 내 이야기는 뭐 열흘에도 끝도 없고 뭐, <laughs> <있, 웃음> 스물흘에도 끝도 없는 이야기니까 예, 혹시 시도가 된다면 다음에 두고두고 두고. 뭐별 얘기 다 들을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옥현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문옥 사장 이기수입니다. 오늘 태상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증산도 하면 잘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교, 새로운 이념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세상 종도사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우주의 입법에 의해 이 시점이 되면 새 시대가 열리게 되고 또그새 시대를 여는 새 진리가 나오게 되는 천지 이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궁극적인 의문점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천지의 변화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가 둥그러가는 그 입법, 그건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한 천지의 이치에 의해서 추나 추동 사실로 돌아간다. 알기 쉽게 1년으로 볼 때에 봄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간 다음에 가을 겨울이 오고, 또새 봄이 오면 새싹이 나오고, 작년도, 금년도, 십년 전도, 천년 전도, 천년 후도 똑같은 입법, 그런 자연 섭리에 의해서 춘하 추동 사시가 주의 부시해서 둥그러 간다. 천지의 입법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즉, 지구에서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초목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이, 이 대우주도 더큰 시간의 주기를 통해서 인류 문명의 씨를 뿌리고 또그 문명의 진액을 모아서 결실하는 우주 1년. 사계절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주 1년의 사람 농사라고 합니다. 대우주는 오직 그런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순환 무궁하고 그것이 대우주의 변화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그렇게 추나추동사시, 생장염장, 즉, 낳고 기르고 결실하고 휴식하는 4마디 시간 법칙이 정해져 있다. 억만년 가도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우주년의 한 주기는 12만 9천 6백 년인데 사람 수명이라는 것이 불과 50년, 60년, 100년 밖에 못 사는 거니까 그 오랜 12만 9천 6백 년의 세월을 알 수가 없어서 다만 모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우주의 1년 4계절 중에 봄, 여름, 선천 5만 년이 지나고 가을의 결실 세상으로 막 넘어가려는 즉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입니다. 우주 1년의 봄철에 인류 문명의 씨를 뿌리셨던 그참 하나님께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성숙된 인류 문명을 결실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인류를 성숙된 문화로 인도해 나가는 곳이 바로 증산도인 것입니다. 태상종도사님의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부처님이시자 옥황 상제님이신 참하나님께서 강시성으로 오시게 되는 이치를 말씀하셨는데요. 가을이 되면 뿌리를 찾아 열매를 맺게 되는 원시 반본의 이치에 따라서 인류 최초의 성시인 강시성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상제님의 존호이신 증자 산자. 증산이라는 존호는 상제님께서 탄강하신 곳이 바로 전라남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이시고요. 그 뒷산이 시루산. 즉, 시루증 매산 해서 증자 산자. 증산이라고 스스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우주 참 하나님의 올바른 호칭은 증산 상제님이며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도가 증산도인 것이다. 라고 상제님의 존성과 존호에 대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산도는 참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의 진리 대도이며 가을의 열매 진리이며 알갱이 진리이므로 이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아주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 번째 말씀에서는요 증산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인간 농사의 결실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지난 역사 과정에서 쌓인 인류의 숱한 원과 한을 풀지 않고서는 새 역사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대권능으로 천지에 가득 찬 원화를 풀고 우주의 가을철 새 세상을 열기 위해서 하늘도 뜯어 고치시고 땅도 뜯어 고치신 천지 공사를 보셨습니다. 태상 중도사님께서는 상제님이 천지공사에서 틀 짜놓은 것이 인간 세상에 지금 표출되는 게 바로 역사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에 보신 그 신명공사가 사진기의 원판이라고 할것 같으면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필름을 현상한 것이다. 필름 원판을 현상하면. 머리털만큼도 틀림없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상제님 천지공사 보신 그 내용 이념이라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둥그러 간다 하는 그 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펼쳐지는 역사의 대세가 증산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의 틀 안에서 전개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의 인류는 문명의 갈등과 또 자연재해, 인간성 상실, 이러한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왜 생겨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법이 무엇인지, 증산 상제님의 천지공사 세계에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 세상은 사진의 원판인 필름과 인화지의 관계와도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짜놓으신 대로 변화해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그 천지 공사는 증산도 도전을 통해서 깊이 알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가을 개벽의 이 대환란으로부터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을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조상의 음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있어서 조상님은 과연 어떤 분이며 또 조상님들께 우리 자손들은 또 어떤 존재인지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을 믿는 것은 조상의 음덕으로서 믿게 된다. 자기 조상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남에게 좋게 세상을 살다 간 그런 음덕가의 자손만 상제님을 만나서 후천 세상에 넘어갈 수 있다. 상제님 말씀에 그런 적덕가의 자손이 증산도에 들어왔다 나가려고 하면 너는 여기를 떠나면 죽느이라 하고 뒤통수를 쳐서 집어넣고 저가가의 자손이 들어오면 너는 여기 못 있을 때니라 하고 앞니마를 쳐서 내 쫓는다고 하셨다. 사람은 누구도 5,000년, 6,000년 전 자기 시조 할아버지 유전자를 개개 승승해서 받아가지고 자기 몸뚱이가 있는 것이다. 제 몸뚱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렇건만, 근래 사람들은 조상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윗대 조상님들이 바르게 살고요. 좋게 살아서, 비록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남에게 이득을 남겨놓은 그런 음덕이 많은 조상님을 둔 그런 자손들만이 참진리를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가을 계벽기에는요, 천상의 조상님들도 지상의 자손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번에는 인종 씨앗을 추리는데 자기 조상들이 쓸 자손 하나 못 살려놓으면 그 조상 신명들도 다 연기와 같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년 묵은 고목나무에도 순행이, 즉 세순이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그 나무 전체가 살게 되는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가을 개벽기에 자손이 지상에 생존을 해야 그 조상들도 살수 있다. 즉 조상과 자손은 운명 공동체인 것이므로 자손은 그런 고마운 조상에 제사를 잘 모시고 조상을 잘 섬기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요 심지어 늘 각자의 조상은 옥황상지님보다도 더 높은 제1의 하나님이다. 누차?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잘되면 내 탓이요. 못되면 조상 탓이란 얘기를 합니다. 이치를 알고 보면 너무나 불경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반드시 돌보아주는 분은 오직 이 세상에서 자신의 조상님 뿐임을 저희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조상님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내가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상님을 하나님보다도 더 존귀한 분으로 알라 하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모든 인류에게 큰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대도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증산도는 여러분의 성장 시대에서 잉태된 모든 상극의 기운을 극복하고 가을의 새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내려 주신 구원의 미륵 부처님이시자 대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진리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총 정리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산도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건너가는 생명의 다리이다. 이 지구상에 사는 60억 인류는 증산도라는 생명의 다리를 타고서만 후천 세상을 갈 수가 있다. 선천 세상은 상극이 사배해서 서로 우승 열패, 약육강식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고, 체력이 없는 자는 체력 있는 자한테 먹히는 그런 역사. 한마디로 땅 뺏기 전쟁하는 그런 세상을 살았지만, 앞으로 세상은 상생의 세상이다. 그 상생의 세상은 조화 성경, 현실 성경, 지상 성경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다양한 인생의 목적과 또 자기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각자의 생각대로 다양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각자가 계획한 꼭 그러한 미래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의 뜨거운 여름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 여름의 삼극 질서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욕망과 욕구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그 역사가 발전한 이면에는 선천 삼극 시대에서 서로를 이기려는 그 욕망과 욕구가 가져온 원과 한이 이 천지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원한으로 얼룩진 인류 역사를 만든 한여름의 뜨거운 욕망의 불기운은 다 꺼지고 냉철한 이성으로 인간 존재의 근원을 밝혀서 인류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천지와 하나 되어 대우주의 참 주인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우주 가을의 시간대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대경대법한 차원에서 지금 우리 인류가 나아가는 길은 크게 생사 양로밖에 없다. 즉, 누구에게도 죽는 길과 사는 길그두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의 길. 참 하나님의 대도 증산도를 만나서 모든 가을의 결실을 이루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부모 조상님과 또 인간을 낳아 길러주신 천지 부모님께 꼭 보답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빌면서 오늘 태상종도사님의 소중한 대도말씀 정리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